3, 4년차 코딩 중에서 가버먼트 모듈. 그 중에서 N14번 커렉션 모듈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뭘 코딩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존의 도시의 교정 시설, 교정 시스템과 비슷하죠. 교육 도시의 교정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교정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 감옥, 구치소 이런 게 되는데 나무란다는 의미죠. 뒤에 그림 애니메이션에도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건데 예, 요건데 요것이 물론 이제 교육 도시 자체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죠.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이죠. 그게 교육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커렉션 모듈을 하는 것은 뭐냐니까 교육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거죠. 도시 자체가 기업이고 조직입니다. 재단이잖아요. 하나의 재단, 하나의 단체잖아요. 단체고. 단체는 단체의 규약이 있죠. 단체 구성원이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서 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부과할 수 있는 처벌. 뭐 처벌이라고 하는 표현이 표현이 일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유사한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교육도시 자체의 권한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런 구성원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최대 처벌은 추방밖에 없죠. 도시에서 추방. 혹은 영구제명. 시민권이죠. 시민권의 취소. 이런 것들입니다. 취소라기 하기보다는 시민권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회수한다 해야 되나요? 회수? 뭐 이런 거죠. 그것이 이제 최대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 처벌은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것이 있겠죠. 기타 방식으로는 뭐 감봉을 하겠다. 감봉 혹은 전관, 근무지를 바꾼다거나 혹은 직책을 바꾼다거나 그죠? 직무를 바꾼다거나 등의 어떤 변화, 변경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처벌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것이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도시 내에 어떤 교도소를 만들고 그 교도소 내에다가 시민들을 죄를 저지른 시민들을 수감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입니다.